게임 TV. 10월 20일 실황 리얼 브론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아놀이고요. 제 옆에는 홀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론즈 최고 권위자. 어제 술을 많이 드셨어? 아니 어제 술 많이 안 먹었어요. 아 많이 안 드셨어요? 네. 어제 얼굴이 빨개지셔서 술을 한 잔 먹었으니까 그래도 1차만 딱 먹고 아 집에 딱 들어가죠. 깔끔하게. 이사님이 아니,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1차만 먹고 들어갔으니까 뭐라 안 하죠. 집에 들어서 라면 하나 끓여 먹었더니 엄청 뭐라 하더라고. 왜요? 끓여달라 하셨어 설마? 아니 내가 끓여 먹었죠. 근데 왜 뭐라고? 그만 쳐먹으라고. 먹고 와서 또 먹냐고. 아니 그러고 보니까 다이어트 하신다는 거는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죠. 아니 제가 이거 3개월 전인가 뭐 2kg 뺐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 비슷해요. 아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항상 내일부터 다이어트입니다. 오늘도 그만 좀 먹으라고. 이사님 글씨랑 너무 보고 싶었어요. 조명이 꼭 아침 햇살 같네요. 그러게. 아, 좀 세네요. 좋아. 네. 그래서 어제 염청교 리턴즈 아 예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해서 뭐 시청률도 잘 나왔고 네. 제가 이제 짱새랑 오랜만에 이제 6시쯤에 끝나서 네. 그래서 이제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짱새랑 빠빠이를 하고 사무실에 잠깐 들러서 네.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보세요. 네, 제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 하셨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기준이 한 요 정도 시청률만 나오면 된다. 아니 왜곡이 있는데? 요 정도 시청률만 나오면 된다. 그거 얼마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했다. 그렇죠. 나는 이제 니들이 이렇게만 해주면 돼. 아 저는 놀랬던 게 클템님보다 짱새님의 파급력이 더 세다는 게 아 역시 이 네. 아 역시 재밌었습니다. 네. 짱새 역시 말 잘해요. 자 바로 보도록 하죠. 경기가 오 세주안이 세주안이 하셔 요새 세주안이라 하시더라고요. 세주안이가 지금 확실히 좋아요. 롤드컵에서도 네. 선픽으로 나오는 정글 챔프 세주안이고 네. 네, 세주안이가 확실히 요즘에 좋고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건가요? 제가 하는 거를 보고 뭐 할 수 있는 게 좀 그 네. 어려운 그 정글은 좀 안 되니까 손 타는 정글 뭐 앨리스라든지 이런 네. 것도 좀 어려우니까 그쵸. 그런 걸 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추려보면 뭐가 있냐면 뭐 세주안이 네. 쉬바나 네. 스카너 네. 뭐 볼리베어 신짜오 만약에 줄어들죠. 근데 정글은 그 머리를 쓰는 어차피 뭐 브론즈에서 근데 여기 원딜이 없어요. 아 원딜이 없어요. 네. 원딜이 왜 없을까. 여기는 그래도 이제 뭐 서포피들 빼고는 뭐 구색이 맞춰졌는데 여기는 아무무가 정글인 것 같고 탑 초가 쓰인 것 같고 미드 베이가 같은데 야스오 룰루 심지어 야스오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디전멸이에요? 이제 디전멸을 혐오해서 그리고 룰루는 힐 전멸입니다. 네. 뭐죠? 뭘까요? 아 이게 투탑인가? 왜냐면은 야스오가 이게 지금 점화 같거든요? 아 근데 얘가 힐이네. 얘가 원딜이에요? 서폿인가? 미드 야스오에 베이가 룰루가 바텀 아 요들 아 그 쪼꼬맹이 둘이서 네. 룰루 원딜일 수 있습니다. 극혐있네요. 이런 경기를 보통 이기나요? 제가 잘 몰라서 누가 이길지 아직 모르나요? 조합상은 무조건 이 그렇죠 왼쪽이 이길 것 같은데 근데 두쪽 다 안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근데 보통은 오른쪽 레드팀 조합이 싸우기 때문에 네.
저 야스오가 원래는 야스오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원딜이 룰루를 고른 순간 그럼 나도 야스오 이랬으면 이랬으면 이제 100% 지는 거고. 근데 야스오 룰루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는 되네요. 룰루의 커저라에 야스오 급성장 되자마자 바로 궁극기. 그런 건 이해가 되네요. 그런 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으로 조합을 짜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내가 할 건 미리 정해져 있고 조합과의 시너지 따위는 생각하지 않죠. 룰루 베이가 원딜 룰루 폭전 원딜 룰루 일리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여기서 싸워서 야스오가 픽된 것이 아니라면 네. 승산이 있어요. 레드팀도. 아 브론즈에는 조합이 없군요. 일단 블루 팀이 네. 이겼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 이사님 팀이 네. 조합이 좋기 때문에. 예, 네. 저거 트롤이다. 트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야스오가 미드인 것 같고. 네. 야스오 대 피즈는 약간 손싸움인데 피즈가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피즈의 궁극기를 장막으로 탕 막아낼 수만 있으면 야스오가 그 다음에 뭐 하겠지만. 네. 아마 피즈가 훨씬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손싸움이에요. 피즈 대 야스오 브론즈에서는. 아, 손싸움 아닌 게 있나요? 그래서 어떤 상성도 여기는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파일럿 상성이 또 있어서 네 피들 서폿 네. 아 근데 피들 서폿이 오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네. 사실은 그 야스오 뭐하죠? 오 굳이 저한테 때리겠다고 빌량일 때 30초 남았습니다. 천상계를 보면 제가 이제 랭감단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들어갔어요. 자 시작 1렙부터 힐 쓰면서 자 뒤에 텔 자, 뛰었어! 파열! 아 파열! 잡아! 베이가 안에 막아두고 음아음아하다! 와 세쥬아리 마무리! 이끼! 자 이거 아케일까지 케일까 아봐봐! 더블킬! 3킬! 아 미치겠다. 어디 가죠? 굳이 갈 필요 없죠. 네. 와! 아! 아이고. 아 매콤하다. 아. 아. 이거는 이득이 네. 엄청난 이득을 봤는데 지금 방금 전에 기환 늦어지고 한 명 죽고 해서. 네. 이득이 지금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웨이브 놓치는 게. 그렇죠. 아무 망했고요. 망했어요. 아무가 이걸 샀어요. 네, 제어와드 돈이 없었는지. 아, 킬 하나만 먹었으면. 네, 그렇죠. 어시만 세 개 먹어가지고. 아, 아 근데 강타를. 네. 세주환이 망했어. 세주환이. 왜 강타를 쏘지? 아, 네. W 찍었나요 처음에? E 안 찍으면.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E 안 찍으면 정글이 어렵거든요. 초반에 무조건 E 찍고. 자 일단은 룰루 원딜이고 아 베이가가 아무무 리시 해주네요. 해줘야죠. 네. 너무 불쌍해요. 오. 아 피지 못해요. 의미 없었고요. 피지 못해요. 피지 저거. 자 그냥 맞죠. 움직이지 말고 그냥 빠지면 되는데 네. 무빙하면서 다 맞았어요. 아니 근접체물 상대로 지그재그 무빙을 왜 하는 거? 장막을 바람을 피하려다가 평타를 맞는. 이거 슬로우? 아 여기까지 피즈 면? 저만 있나요? 왜요? 아닌데? 아! 미니한테 다 뚫겨봐야 돼! 미니야 자 그래도 힐로 채우고 네 자 떴고 이거는 죽었죠. 초가스가 이기죠. 아 진짜 아 이거 케일이 순간이동도 있어서 집에 갔다 오면 내 블루가 졌어요 이번에. 초가스 3킬입니다. 자 그래도 세주환이 갱 한번 부는데 맞을 리가 없었고 자 더 가면은 글쎄요 때려 때려야죠. 아 이 못 때렸어요. 못 터뜨렸어요. 자 그래도 그래도 접어놓고 못 죽였어요. 아 왜 평타를 안 치는 거야 세주환이가. 아무도 아 여기까지 네
경험치갱. 세주안이가 이 스킬에서 얼린 다음에 세주안이가 때려야지 얼음이 깨지면서 데미지. 아 이거는 어?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서로? 어? 네 진영을 바꿨네요. 굳이 체력 차이 나는데 야수가 쫓아갈 저요? 야수 저요? 만화가 없긴 한데 여기까지. 네. 조가스는 4분 때에 카탈리스트 들고 옵니다. CS 8개. 와 킬 3킬 먹고 카탈리스트. 아 그리고 아무모가 추적자의 나이프인가요 저거? 초록광타? 와드를 부질없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모가 네. 예, 아무모는 어차피 네. 파란 강타나 빨간 강타는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누군가한테 배운 걸 거예요. 그래서 초록 강타를 가서 시야를 확보해라라고 배웠을 텐데 본인이 브론즈에서 계속 굴리다 보면은 아 초록 강타가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버릴 겁니다. 사실 시야를 해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보통 이게 자 일단 탑에서 그래도 잘 꽂혔어요. 이거 아무 맛도 죽었죠. 아 그렇죠 아무무 가죠. 레드 묻어있는 아무무 3렙이긴 한데 그렇죠. 자 직선으로 울고, 파열 콤보 들어가면 평타 마무리 4킬 초가스. 케일이 망했는데요. 자 그래도 어? 어. 세주안이가 지금 카운터 정글 들어가. 오 되게 용이하네요. 일단 뭐 탑 쪽에 아무거나 보였으니까. 오 자 이거는 좀 소름 돋았습니다. 근데 네 세주안이가 물론 모든 정글 성장이 좋긴 한데 세주안이는 지금 피즈가 네. 평타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미딩을 계속 파야 돼요 미드를. 미드를 파야 된다. 그렇죠 피즈랑 이제 궁합이 잘 맞으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피즈 크면 또 막을 수 있는 애들이 없어서. 아 탑은 뭐 세전갱. 자 미드 타워 한 대 타워를 두 대 맞아 셋. 자 강타 쳐야 돼. 이쓰고 이쓰고 아 그렇죠. 공부 그래도 공부야 아 뭐야 왜 아 안돼. 뒷바닥에 마치 어항에서 뛰쳐나온 생선 한 마리가 약간 피즈의 다급함을 보았습니다. 피즈가 다급해하는 걸 봤어요. 그건 잘못 썼죠. 아,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잘못 쓴 것도 아니고 너무 택도 없이. 네. 자, 궁 있어요 이거. 궁 있어요. 어 맞다. 자 궁 뺐죠 이제는. 이러면 포식에 어? 왜 가까이 왔죠? 파열? 어? 파열은 뭐? 자 전멸. 전멸. 아. 자 이거는 할만해 보이는데요. 피지가 점화가 있으니까 싸울 이길 때. 오 그래요 죽으세요. 오 아니 세주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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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날부리가 먹고 싶은 우리의 세주아니. 어? 아군이 죽어나가도 칼날부리 먹기에 여념이 없다. 세주아니가 박치기로 넘어갈 수가 있나요? 저 벽을? 있죠. 아. 아. 그래도 적 정글보다 레벨링은 앞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탑은 망했고요. 네 탑은 완전 망했죠. 근데 CS가 차이가 안 나는 것도 신기하네요. 초가슨이 집에 가면은 코어템 나올 것 같고. 아 CS가 적어서 안 나오네. 정글링 위주라는 건 네. 성장해서 내가 건물도 밀고 킬도 하고 이런 챔피언은 이제 정글링 위주로 하는데 네. 대전 갱도 다녀야죠. 그럴 자 넘어갈 수 있나요? 아 그렇죠 넘어갈 수 리가 없죠. 전멸이 있으니까. 어 하나 둘 셋 이거는 위험. 네.
하죠. 이건 위험해요. 아 근데 푸시가 궁이 있었는데. 하세기. 아 탑은 완전 망했습니다. 자 그래도 6렙이에요. 6렙이 어 6렙인데 이거 전멸. 아 변이 아, 왜 뭐야 궁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럼 뒤에 세주아리가 깜짝 궁 넣고요. 이. 그리고 아 근데 네. 회복 탈진 2대1 싸우면 지죠? 어? 죽었죠? 아 세주아니 아 이거 탈진이 아 8렙 때 6렙 이러고 미니언이 아, 많아서 저 세상으로 이거는 아,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일단 다른 것보다 일단 탑 차이가 나군요. 미드랑 맞담 차이가 안 나는데 탑 정글 차이. 네. 아, 정글도 있나요? 정글은 3데스. 암무는 4-5시. 뭐 그래도 이 레벨에서 밀리고 있지 않고 이 정글링을 또 잘 하죠. 네. 이게 결국은 세주안이는 탱커라서 네. 암무도 그렇고 라이너들이 못 크면 할 게 없어요. 네, 라이너들이 그렇다면 이제 초반에 크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 이거는 점화까지 넣었고요. 한 대 더 맞으면 죽어요. 근데 왜 뒤로 돌았죠? 어? 아 까비 아깝소. 결국에는 탑과 미드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CS는 케일이 앞서고 있네요. 신기하네요. 자 아 이거 뭐지. 별일 없어. 오 근데 체력이 와 룰루하고 베이가 체력이 네 더블킬을 날 법도 했죠. 자 이거는 공포 아 피들스틱 무엇. 자 교환. 자 그래도 이거 잡을 수 있다면 제한 아 6렙 때 구해 이 아 근데 못 때려 평타를 아 이를 연타를 했어야죠. 대전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 6렙 때 9렙인데요. 못 잡아요. 9살 대 6살이 왜 9살이 이기죠. 아 이거는 파열. 자 그래도 박치기 한번 각 보나요. 파열. 오 아. 세주안이도 어려워 보이네요. 세주안이가 쉬운 챔피언인 것 같은데 난이도가 있어 보입니다. 쉬바나 이런 거 하시는 게 모르가나 요새 안 하시나요? 정글을 해야 돼서 이제 또 아... 이어지는 브론즈 대회 그... 네, 준비하는 중이라 아 막 아파 야소가 관광객 아닙니다. 저 스킬 다 빗나가는 거 보세요. 오 피즈가 네. 저 스킬을 너무 막 써요. W 네 제간둥인가요? 뭐 네 제간둥이요. 장난치기 제간둥인데 저 스킬을 끝까지 아꼈다가 진짜 위기의 순간에 써야 되는데 저거를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 지금 어 가야죠. 궁 한번 맞출 수 있나요? 세주아리 궁 없네요. 2만 자 그리고 바로 평타. 아 좋습니다. 자 연속 킬 차단 그리고 바텀 아무무가 왔는데 맞췄죠. 전멸. 오 이거는 글쎄요 룰루가 위험하죠. 오 네 여기까지 바텀이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3000 골드가량의 차이는 나지만 피즈는 또 선템을 벨트로 가서 이렇게 딜이 네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럼 피지한테 블루를 줘야 된다는 게 참 씁쓸하죠. CS도 많이 좀 모자르고 성장이 좀 필요하니까. 아 근데 아이템은 암무가치 감 더 가져오겠네요. 네. 그리고 피들스틱은 네. 이게 제 채팅창에 나는데 돈템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깡으로 지금 돈을 모아서 아이고 이 주문도 두꺼움 들고 있었으면 아, 다 돈인데 그렇죠. 요새 이자도 안 좋은데 저거 저렇게 하네. 뭐 향로 서포트 이런 건 없나요? 지금 뭐 향로가 많이 이제 또 향로가 버프가 아, 됐기 네.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좋다라고 하는데
아 떴어요 침묵 빵빵 오 타이밍 좋아 네. 조가스가 아 궁이 없었네요 쿨타임이었네요 아 네 아 아이고 안쪽 깊은 곳에 짓고 맞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야스 와서 정리하러 왔죠 10렙 대 8렙이니까 당연히 상대가 안 되고요 베이가 베이가 오? 어? 어? 울고 있네 아이고 아! 방까지 아! 자 2대1이면 할만해요 탈진! 탈진 걸 아! 왜 안 싸워줘? 탈진은 도망가는 용인가요? 와... 촉은 안 싸워요? 처마도 있는데 자 그래서 좀 비벼지는 느낌이 있네요 3000골드에서 어느새 2000골드로 줄었고 한세기 이건 레드가 무조건 이겨요 블루가 이길 수 있는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징크스? 징크스가 징크스가 그럼 한타 때 누군가 징크스를 지켜줘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지금 초가스가 8킬이 어이구 아 이거는 아이고 어, 전멸무어? 네 내가 먹겠다 초가스가 8킬이나 먹긴 했는데 아이템이 원코어의 신발이라 징크스랑 거의 비슷해요 키즈랑도 비슷하고 자! 전멸 뺐고요 K1만 잡은 거라서 이거는 그래도 네. 아 이거는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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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전멸 평타 마무리 아 8렙 대 11렙 싸울 게 아니죠 초등학교 4학년과 아, 1학년이 싸웁니다 네, 초가스 때문에 이게 역전이 아 이거는 포식 아 그러네요 포식이 스탯이 쌓여서 아 오, 전멸 어우 전멸 반응은? 네 이거는 근데 스택이 쌓여서 안 되겠네요 초가스는 몇 스택이죠? 4스택이네요 아... 미니언 없이 4스택인 걸로 보이는데 근데 미니언을 왜 안 먹어? 아, 킬 때문에 안 먹어 케일이 계속 킬각을 주니까 미니언한테 쓰기 아깝죠 케일 먹는 게 낫죠 그렇죠 자 이것도 파열 맞으면 킬각이에요 파열 맞으면 킬각이에요 무조건 자 이거 위험하죠? 아 저 아, 너무 많이 왜 저렇게 예 진짜 너무 못해요 야스오도 크고 있고요 지금 초가스보다 야스오가 더 무서워 보입니다 아이고 안에서 도란도란 어? 어? 변이? 탈진? 아 마무리 아. 아 초가스 왔지만 늦었구요 아 이 베이가가 가두는 각을 자 박치기 어 서로 다른 걸 노립니다 둘 다 잡겠다는 심산인가요? 자 일단은 베이가 잡고 룰루까지 박치 어 에. 파열 떴구요 냠냠냠 마무리 아 어 극혐이네요 케이지 쓸데없이 큰 지팡이 갔어요 초가스 자 룰루가 자 일단 아래쪽에서 야스우가 이거 아 피들도 죽었어요 할 말이 없는 게 거기서 세주안이가 왜 다이브를 왜 피들은 대놓고 아 이거 뭐야 자 2대1 2대1인데 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우 야스오가 왜 이길 것 같죠 아 징크스가 때리질 않으니까요 아. 2대1인데 징크스는 무서워서 때리질 않아요 자 그래도 징크스 궁 있는 아 안 되네 아 무엇
놀라운 거는 23킬 대 7킬인데 이런 킬스코어도 보네요. 신기합니다. 또 만났죠? 네, 도망가고요. 피들스틱 왜 뒤에 있죠? 잠수! 아, 뭐야? 채팅 쳤나요? 자, 그래도 셋이서! 셋이서 하면 잡을 수 있죠? 잡죠! 자, 연속 킬 차단 다시 300원이 됐습니다. 아, 하나! 아이고, 뻥마무리. 야스오는 게임할만 나겠네요. 룰루 원딜 좋네요. 좋은 건가요? 휴가스가 루덴의 메아리를 갔어요. 룰루는 무한의 대검을 가려고 하고 있고.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단은 세주안이는 아이템은 워모그 가려는 거죠? 세전이 워모그. 뒤에서 와요. 14렙 때. 아이고, 이거는 뭐 답이 없네. 그래도 룰루는 룰루 잡았다. 룰루 잡았. 아, 커져라. 아야, 여기 맞았고. 궁극기 쓰면서 버텨보지만 야스오가 잡아내고요. 피즈까지. 아, 피즈를 살았어. 방금 전에 뭐였지? 미니언이 싹 정리돼서 야스오가 네. 죽었어요. 자, 그리고 아 근데 이거 뭐에 미니언이 베이가 딜에 미니언이 다시 제거됐나요? 그래도 미니언 타면 야스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야스 바람 자기가 너무 야스가 너무 세! 아 뒤에 원거리 미니언이 에. 바람에 죽어서 바람에 싹 정리되네. 그거 아니었으면 타고 타고 살았을 텐데. 아 왜 아이고 아 채팅 치죠 피들스틱. 네. 야스오가 본인의 강함에 죽고 말았네. 아, 만나면 죽어야죠. 네, 싸움 지금 걸 때가 아닙니다. 아, 갈 곳을 밝히는 등불 같은. 네, 원래 가는 곳을 밝혀야죠. 박치기 펄피했고. 왜 안 넣죠? 이가 느려요. 이가 느려요. 언제 써요? 네. 자, 이건 잡아야죠. 자, 잡아냅니다. 딜 초가스라 네. 잡을만해요. 자, 징크스가 1킬을 드디어 먹었고. 초가스가 탱탱이 없어서. 초가스는 사실 추가 체력만 가도 궁극기 데미지가 빠방해서. 자, 변이 넣고 이거는 피즈가 이기죠. 그렇죠. 네. 자, 그래도 미드 피즈입니다. CS도 잘 먹었고요. 까불면 안 되죠. 피들스틱의 KDA가 제일 좋네요. 블루 진영에서 네. 또 신기합니다. 돈 템을 갔으면 저거보다 더 템이 잘 나왔을 텐데. 그렇죠. 한 방코는 더 나왔겠죠. 하지만 야스오의 밥이 되어라. 전멸 힐 효과 못 받았고요. 자, 박치기로 마크해주고. 세주안이 전멸. 이거 슬로우. 네. 궁극기는 슬로우 용이죠. 타각을 한번 보나요? 글쎄요. 자, 일단 피들스틱 없습니다. 블루는요. 징크스. 궁대박. 스턴까지 완벽하고 이거는 제품 미라의 저주. 피즈까지 마무리. 이거 억제기까지 갈 수 있겠죠? 이거 피드스틱 죽으면? 끝났죠. 이러면 게임이 끝나죠? 이렇게 첫 번째 경기가 끝이 나나요? 봐주나요? 뭐 지금 한번 정비해도 되긴 할까? 그러네요. 네. 징크스가 또 나오니까. 야스오가 괜히 욕심부리다가 야스오 죽으면? 자, 다시 300원이 됐습니다. 케일 이게 역전에 희망이 없는 게 네. 그 블루 진영에는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 딱 그 한 명이
챔피언이도 있어야 되는데 징크스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징크스를 지켜줄 만한 조합도 아니고. 아 그렇죠. 항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킥해봐야 뭐 케일 궁정도인데 CC가 지금 너무 많아서 레드팀에 케일 궁을 맞더라도 CC 연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거든요. 4분 때에 밑 억제기는 철거가 됐고 드래곤까지 챙겨갑니다. 궁 맞췄는데 이거 들어가나요? 자 그렇죠. 들어가는 타이밍도 좀 별로 안 좋죠. 딜 초가 쓰라. 그래서 파이어 피하고 자 다음 큐 돌아와요. 2 잡아. 와 맛있게 냠냠냠. 지금 안 돼요. 그거 위험해요. 피즈 모아줘. 그거 지금은 안 돼요. 오! 위험합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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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펌. 자 그래도 룰루는 전멸로 도망가고 베이가가 오히려 가두고 자 붕대가 짧아 슬픈 아무무 빠른 선궁. 아 피즈가 아 이거는 세주안이 여기까지. 오 궁극기 쓰고 징크스가 닿았고 마무리됐고 세주안이까지 마무리되면서 피들스틱은 아 게임을 포기했네요. 네. 자 피들 잡으러 갑니다. 어 순간이동 자 가나요? 아 누가 있는 줄 알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집에 방금 집에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자 결국에는 바론까지 챙겨갈 것 같죠? 바론까지 가져갑니다. 이거 왜 항복을 안 할까요? 아, 항복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 담배가 땡기면. 아, 그래도 모르잖아요, 이런 게임. 이건 알아요. 아, 이건 알아요? 네, 이건 알아요. 지겹긴 벌써 재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초반에 네. 그 피들 튕기는 걸로 킬을 났을 때 그때 그 초반 인베 때 모든 게임이 끝났고 네. 그때만 재밌고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재미가 없네. 그래도 뭐 케일, 피즈 안 돼요? 징크스 후반 챔들 많은데 후반 챔프들은 아이고 많은데. 이사님! 어 그래도 단단해 같은데? 그쵸 아군에 미치 보지 않고 궁쓸 것 같았죠. 단단하긴 한데 전형적인 브론즈 네 플레이 전멸 쓰면서 피즈 자 이러면은 글쎄요 이러면 야스오가 다 털어먹죠. 아 그런가요? 아 피들이 게임을 안 해서 어? 얼리면? 안 돼 스턴 연계되고 초가스 냠냠냠. 아 징크스 마무리됐고 세주하니까지 아무무는 피즈 계속 괴롭히면서 지금 못 가게 만들고 있고 이거 바론 버프라서 게임 끝날 것 같.. 와 파열 데미지가 아이고 터졌죠? 이거는 게임이 끝나겠네요. 자 피드 스틱이 딜량 올려보려고 왔습니다. 잡지 못하고요. 어 한 번 더 살려주나요? 어? 자? 아 위험해요! 아니죠 이건 네 넥서스 박.. 아 아니군요. 아 바텀 암무무가 바텀 라인 밀고 왔습니다. 어우 얼마나 유리하면 암무무가 먼저 들어가요? 침묵! 파열! 아이고 아, 베이가도 지금 너무 세고 야스오는 지금 뭐.. 아 이야 그냥 마무리. 이거는 게임이 끝나겠네요. 바텀 억제기만 철거하면 자연스럽게 미니언들이 다 정리해줄 것 같습니다. 라인 클리어가 안 돼서 네, 징크스도 없고 왜 항복을 안 하는 걸까요? 피즈도 없어서 이거는 게임이 끝나겠네요. 네. 라인 클리어가 안 되죠. 항복을 할 때는 시원하게 해주고 다음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 자 얘는 잡겠다! 아우 말뚝딜 어? 암무가 박치기로 아 정말 진흙탕 싸움. 자 더럽게 싸웁니다. 미니언들아 힘을 내죠. 이건 뭐 네 초반
초반 인베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탑이 터지고 탑 미드 차이가 네. 컸어요. 조합을 저렇게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죠. 지지. 아. 그리고 케일이 네. 보면은 쿨감신의 구인수 이렇게 말린 판은 템트리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구인수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변경을 좀 주든지 뭔가 땡겨 쓸 수 있는 거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 그래도 꿋꿋하게 본인이 정해놓은 템트리로 가기 때문에 징크스는 왜 딜이 이 모양이고 서포터가 왜 딜 2위일까요? 그건 모르죠. 여기도 네. 여기 딜량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서포터가 딜 3위 원딜이 4위 그렇습니다. 세주아니가 어렵네요. 세주아니가 진짜 어려운 챔프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거를 추천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계신 이사님에게 챔피언 선택을 하나. 원딜 탑 미드가 다 정모냥. 정글도 똑같았어요. 근데 정모냥도 정모냥인데 정글도 비슷했어요 수준이. 이거는 어떻게 제가 커버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라인을 가서 킬도 따주고 뭔가 이런 거를 탁탁 한 다음에 근데도 솔킬 당하면 그건 라이너 탓이야. 아, 근데 정글 때문에 진 건 아니었어요. 정글도 한몫했다. 네, 그냥 다 같이 못했다. 그러니까 정글이 안쓰러운 판은 아니다. 네. 네, 정글도 못했기 때문에. 정글 때문에 진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네. 그냥 못한 다 그냥, 못한. 네, 그냥 내려갈 이 팀 내려가는 지옥행 열차에 몸을 실었는데 보통 이렇게 네. 정글이 탑에 가서 뭐 전멸 빼주고 뭔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내가 정글 돌다가 갔는데 탑에 솔킬 당하고 그렇죠. 미드 가서 뭐 전멸 빼주고 어시브 해주고 했는데 네. 또 정글 도는데 뭐 솔킬 따이고 이러면은 전형적인 정글러가 괴로운 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판이다. 정글러는 죄가 없다. 그쵸. 근데 이번에는 정글러도 라이너가 죽어가는데 칼날부리를 열심히 먹고 있었고 네. 바로 코앞에서 그렇습니다. 묘 벽 뒤에서 네. 피트가 살려줘요 이러는데 네. 난 칼날부리를 벽이 먹겠어. 너무 높아가지고 못 봤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입이 뚫려 있었다고 아무 말이 난다고? 네. 아 진짜 뭐 전형적인 브론즈 플레이. 근데 뭐 재밌었습니다. 괜찮았던 건 뭐냐면 브론즈 다운 플레이를 했어요 세주안이는. 네. 예. 정말 브론즈스러운 플레이. 순수했죠. 예.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브론즈의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았다. 재밌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게임은 원딜 룰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못 이기는 그런 판을 봤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올게요.